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한 5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남은 시간에 내가 과연 잘 해낼 수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첫 번째. 재수를 떠올리지 말라. 재수를 입에 담는 순간, 너는 재수하게 될 거야. 요즘에 이제 구평 보고 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점수로는 안 되겠다. 최저도 못 맞출 것 같아. 재수 각인데.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재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후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지금부터 벌써부터 재수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재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나는 반드시 서울대 가야지, 연대 가야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시험장에 가서 한 문제라도 더 맞자. 요 마인드로 남은 시간 버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말이 있잖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지만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죠. 끝날 때까지는 진짜 모르는 거야. 수능은 그 당일의 변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수능날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 누가 수능날 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국어 공부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은 별로 없고, 할건 너무 많은데, 뭐 하죠? 이런 질문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것만 하세요. 일단 첫 번째, EBS를 완벽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세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EBS의 파괴력을 특히 문학 부분에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문학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EBS의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EBS 한번 정리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개념 한번 총정리하세요. 알겠지? 문법은 수능 국어 영역 중에 유일하게 딱 출제될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문법 영역 남은 시간에도 충분히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법 개념 한번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풀어보세요. 다른 영역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진 않지만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실전 적용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시험을 더잘 보게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은 남은 시간 동안에 실전 적용 연습을 위해서 문제도 많이 푼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최대한 많이는 아니고 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정도는 하도록 하세요. 어떤 친구들은 재수생 선생님한테 그말 하더라고. 저는 D-50부터 하루에 한 개씩 풀 거예요. 미친놈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모의고사 왜 푸니? 틀리기 위해서 푸는 거야. 그 틀린 문제들이 네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하루에 한 개씩 양치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날은 채점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거에 대한 보완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상하고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모의고사는 많이 맞는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틀릴수록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맨 지금 선생님이 말한 세 가지만 딱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최상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도 파이널 강의 여러분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놨으니까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 강의에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끝까지 응원할게요. 파이팅 합시다.